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비행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대부분 비행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은 영어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륙, 착륙 시에는 안전을 위해 테이블은 원상태로 하기, 또 식사 때 좌석을 뒤로 젖히지 않고 똑바로 세우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착륙 때는 창문 덮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안내 방송에 나오는 단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ke off, 이륙하다 라는 뜻입니다. Land, 착륙하다입니다. Land,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땅에 붙어서 착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land, 착륙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Turbulence, 기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석에 앉으셔야겠죠? Switch off, 끄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turn off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자제품을 꺼주셔야 합니다. Fasten your seat belt, fasten, 매다라는 뜻이고요. Seat belt, 안전벨트라는 뜻입니다. Remain in your seat, remain, 남다 라는 뜻이고요. In your seat, 자리에서 남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라 라는 뜻이죠. Upright, 바로 서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 뒷좌석에 어떤 분이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비행기 안에 사람 많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시간 후쯤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쿠션 베개가 날라와서 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계신 승객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베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죄송해요. 시끄러웠던 승객이 제가 밉다고 저를 향해서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사신경이 좋아서 이렇게 피했어요. 저는 베개를 맞고 나서 눈이 살짝 젖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ommon sense입니다. 베개를 비행기에서 던지면 정말 모두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베개를 비행기에서 던지는 거는 항공법에 걸려서 경찰관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웅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안전을 위해서 기내방송 잘 따라주시고요. 기내에서는 서로를 배려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